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성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오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위에 취약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행정에서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내한 콩밭. 모자를 쓰고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서 쉴새 없이 땀이 흐릅니다. 숨 막히는 더위에 되도록 낮 시간대를 피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5시 지나서 와가지고 하다가 한 9시쯤 되면 또 그만하고 말로 표현이 안 돼. 옷다 적셔, 더다 적셔야지, 옷다 적셔. 네, 힘들어요, 힘들어. 천막알에서 수박을 판매하는 농가도 더위에 지치기는 마찬가지. 그늘에 앉아 햇빛을 피해보지만 하루 종일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덥죠. 당연히 덥죠. 그러니까 땀으로 다 젖는 거지, 몸이. 그래도 뭐 견뎌야지, 이거. 어차피 우리가 두달 장사인데. 견뎌야지.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연일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나타나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360여 명. 한해 평균 73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 5월 23일 첫 온열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주말까지 벌써 6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명 늘어났습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 피해가 우려되면서 제주시는 오는 9일까지 야외에서 진행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평소라면 버스 노선을 안내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읍면 지역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특히 열사병은 치명률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현할 때는 서늘한 곳으로 가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